구시로 쪽으로 한 220km 정도 타야 됩니다. 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출발. 저는 지금 내무로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소도시급은 되는 것 같아요. 도시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. 아, 지금 내무로행 열차가 통과했네요. 내무로가 이제 저희 열차의 종착점입니다. 지금 보니까 한 량짜리 열차니까 구시로에서 출발한 아마 통근 열차 같은데. 저는 지금 내무로 시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사키 곳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좀 유명한 게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사키 폴트라고 되어 있죠. 여기 내무로 관광책자에 항상 등장하는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참 해무가 장난이 아니네요. 아이고, 도대체 언제쯤 나를 좋아하실라나 모르겠다. 끝에 작은 등대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곳인데요. 여기 이제 좀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거 보러 왔어요. 네, 여기 표지가 있죠. 요건데요. 어디 있냐? 이쪽 아래쪽인가? 바람 들어 올라온 게 이쪽인가 보다. 여기 뭐 해안 풍경도 꽤 괜찮아요. 파산석들이 쫙 있고 해변에. 근데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. 이게 뭐냐? 정면에서 보면 이게 차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슨 전차바퀴?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돌이에요. 그래서 이게 유명합니다. 이제 보니까 저 앞에 화장실도 그 바퀴 모양을 따서 지었네. 참 재밌네요. 다음 목적지로 가겠습니다. 다음 목적지도 케이프입니다. 오시치 미사키, 오시치 곳이라는 곳이에요.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.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미역 말리고 있어요. 아까 저쪽에서부터 미역 말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쪽 편에 맨 끝에 자연아치도 보이고 뭔가 있죠. 저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. 여기서부터 저 곳의 끝까지 산책길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25분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 최장. 엄청 기네. 이건 무슨 건물이지? 꼭 무슨 컬트 종교의 집합지 같은 느낌인데? 이 길일까요? 이 길일까요? 엄청 헷갈리게 만드네. 이 길인가 봅니다. 아까 그 길이 맞았어요. 오치시 뭐곧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. 20분 걸어가야 된다고? 여기는 또 이렇게 나무데크가 되어 있네. 오, 저 앞에 걸어간 사람이 있어. 나무데크 신기하다. 상당히 걷기 불편하네. 둥글둥글해가지고. 이게 뭐 데크길이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둥글둥글해가지고 밟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. 그렇습니다. 중간중간에 막 패인데도 있고, 이거 밑에 안 보고 그러면 큰일 나요. 막 이런 패인데가 되게 많아요. 여기 나무 데크를 왜 해놨나 했더니 밑에가 이렇게 습지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네요. 그냥 물이 가득하네요. 그래서 나무 데크를 해놨구나. 등대가 나왔습니다. 이제 더 넓은 초원이 나오네요. 자, 이제 등대까지 왔습니다. 저 뒤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. 뭐가 있을 수도 있어. 뭐 아무것도 없네요. 그냥 이런 거밖에 안 보입니다. 좀 살짝 허무한데요. 아까 들어왔을 때 오토바이 타고 들어올 때 되게 해안가 암석들이 되게 멋있었는데
그거는 이쪽 편이 아니고 반대편인가 봐요.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쪽에 조금 멋있는 지형이 있네. 여기는 만약에 비가 왔으면 절대 못 올라왔겠다. 못 걸어왔겠다. 이 망망초원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. 저 여기 이 길은 저쪽 편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봐요.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. 그냥 이제 돌아가려고요. 지금 비구름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비가 안 올 때 가야 됩니다. 나중에 근데 비를 만날 것 같아요. 도착하기 전에.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더 넓은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저는 좋아요. 좋긴 한데 좀 생각보다 소득이 좀 없었던 것 같아. 여기서 회전을 해서 저쪽 마을 있는 쪽으로 가면 아까 그 암벽이 많은 해안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요? 가볼까? 이쪽 길인데. 아, 비포장 도로네. 비포장인데 그냥 가봅시다. 이 정도 비포장이면 뭐 갈 수 있으니까. 이 동네가 미역으로 진짜 유명한가 봐요. 사방팔방에 다 미역을 말리고 있어. 아, 길이 좀 험해지네. 내리막이고 위험한데. 출입금지. 출입금지. 하지만 차만 출입금지지 사람도 금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좀 걸어가 보자. 요 밑으로 걸어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. 일단은 새들이 어마어마하게 앉아있는 바위가 보이네요. 와, 저 꼭대기에 그냥 한 100마리는 앉아있는 것 같은데. 오,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그래, 이걸 보려고 그런 거지. 그래, 이런 해안절경을 보려고 온 거죠. 아싸, 비밀의 해변 발견. 나만의 해변 발견. 싫어하는 비포장 도로 자갈길 싫어 싫어. 저 앞에 보이는 어촌 마을이 참 북유럽 같은 감성이 들기도 하고 그죠? 북유럽 감성이 있어요 확실히. 예쁘다. 왠지 이 마을이 이쁘다. 지금 막 미역 냄새랑 생선 냄새 엄청 나요. 저 앞에 해변 있죠? 저 해변이 또 예쁘더라고. 잠깐 해변으로 나가 볼게요. 되게 예쁘죠? 이 해변이 참 예쁘더라고. 지금 안개가 좀 끼어서 그런데 안개만 안 꼈으면 진짜 쫙 뻗어가지고 저쪽까지 되게 예뻐요. 네,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해안도로를 좀 달리겠습니다. 여기 해안도로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. North Pacific Seaside Road인가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그 맑은 날에는 되게 예쁘다고 하던데 지금 뭐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가봅시다.
드디어 바다가 등장했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그 태평양을 맞닿은 바닷길이 펼쳐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. 북태평양 뭐 해안도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풍광이 되게 좋습니다. 멋지죠. 여기 작은 호수가 있어요. 그리고 초원이 있고.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또 바다 소리가 막 들립니다. 여기는 더 큰 호수가 있습니다. 방금 거기서 조금 더 온 지점인데요. 말이 있어요. 물을 먹는 건지 풀을 뜯는 건지. 호수랑 초원이 너무 예쁘다. 여기도 호수. 아, 너무 평화롭다 진짜. 그죠? 예쁩니다. 근데 이쪽은 워낙 인적이 없어가지고 차도 지금 저렇게 가끔 한 대씩 지나다니거든요. 그 식당 같은 게 전혀 없어요. 지금 점심 먹을 때 됐는데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. 그 예전에 이시카와에서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 위를 달린 적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나 봐요. 지금 방금 지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지금 가볼게요. 바로 요 앞인데요. 여기 같은데? 아, 여긴가? 진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도상에는 무슨 드라이브웨이, 뭐, 입구, 출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데란 이야기인데, 오토바이도 갈 수 있나요? 진짜 갈 수 있나요? 난 모래사장 빠지는 거 아닌가? 안 되는 것 같은데? 안 될 것 같은데? 큰일 났다. 안 돼요. 지금 저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. 봐봐, 안 되잖아. 안 된다니까? 우와씨, 자빠질 뻔했어. 어떡하지? 그냥 가 말아. 안 돼. 여기는 모래사장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, 생각보다. 돌아가야 되겠어.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, 아씨. 탈출했다. 탈출했어. 큰일 날 뻔했네. 저 안에 차가 한 대 들어가 있긴 한데, 여기는 지난번 거기보다 훨씬 덜 딱딱해서 안 될 것 같아요. 분명히 지도에는 드라이브웨이라고 돼 있거든요. 출구, 입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안전한 길로 가야지. 조금 큰 마을이 보이는데요. 지우소도 있겠죠. 사람도 배고프고 지금 오토바이도 배고파요.
저는 저쪽 끝에 있는 끝까지 좀 갑니다. 저기도 이제 무슨 케이프거든요. 케이프 키리타프라는 곳입니다. 근데 여기는 주거 형태도 되게 특이하고 진짜 좀 독특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, 진짜 외진 마을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일단은 사람 밥부터 먼저 먹겠습니다. 식당이 좀 있어요, 이 마을에. 주유소도 잡혀 있네. 워더방이 밥부터 먼저 줄까? 아, 요 집을 찾아왔는데, 씨. 영업 안 하네. 지금 12시 다 됐는데 왜안 하지? 그러면, 세이코마트를 한번 가봅시다. 홋카이도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세이코마트. 여기 핫셰프라고 있잖아요, 표시가. 세이코마트에. 여기 있으면 따뜻한 음식이 있어요. 이거 샀어요, 이거. 이게 594엔 짜리인데 맛있어 보여가지고. 스마트. 이 안에 먹을 데가 있으면 좋은데, 이건 또 그게 없는 매장이라, 그냥 마트 앞에 이렇게 벤치 같이 있어가지고,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